전동환율제가 되면 우선은 야 예금자가 나타나 미국 중앙은행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실질금리가 상승하는 거예요. 이제 흔히들 명목금리를 시장금리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변동환율제도가 되면은 고정환율제도에서 어떤 그 정확한 어떤 결론을 내줄 수 있었던 수요곡선 이론이 이제 통하지 않는다. 네, 그렇죠. 이거잖아요. 예, 통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한 10가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고정환율제도 시대에서는 뭐 대부분이 수입업체가 야수요자죠. 그죠? 네. 물론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거 뭐 환차익도 노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운용자도 없어. 야수, 그 예금자도 있을 필요가 없어. 그 재테크 목적으로. 그 다음에 굳이 좀 있다면 해외여행하고 하는 분들은 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야수요자라고 하면 수입업자예요. 그런데 이제 변동환율제가 되면 복잡해져요. 우선은 야, 예금자가 나타나. 그죠? 그렇죠. 그럼 왜냐면 30% 오르는데 금리 1, 2% 시대 엄청나지? 그렇죠. 10%만 올라도 그죠? 또 오르면 한 6개월 만에 오르지. 1년에 걸쳐 안 오르거든요. 그러면 6개월 만에 10% 오르면 연 20%야, 그지? 수익률이. 엄청난 수익률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환시장 참여자가 많은 거예요. 또 거기에 있으니까 선물한 시장도 발달돼. FX 시장. 변동환율제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고정환율이면 의미 없잖아요. 그것도 있죠. 그러면 이제 꼬리가 뭐 그 몸통을 흔든다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 사람들은 다 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뭐, 저, 우리, 제자분은 알 거야.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A라 해도 저는 B라고 해요. 예? 지금 내용도 비슷해요. 다른 사람이 A라 해도 저는 B라고 해. 어떻게 보면 그만큼 많은 고민을 했다는 얘기도 되죠. 오랜 시간 동안. 그거 다 안다 얘기지. 예를 들어서 달러 공급량을 늘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 얘기를 몰라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다 알지만은 수요곡선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고 또 기축통화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성질 그것도 한 11가지 돼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아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보의 양 또 아니면 정확하게 아느냐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이해 당사자가 변동환율제에서는 이해 당사자가 여러 생기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그 이해 관계에 따라서 이 수요가 저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하고 또 이제 조직 내에서 충돌이 있어요. 며칠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생각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사냐 파냐. 예, 1, 2년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농협 선무 팀장하고 그 밑에 차장하고 갈등이 생긴 것 같더라고. 농협 선무 팀장이 그날 그 무렵에 언론에 나와가지고 방송에 많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 많이 할 때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간혹 조금씩 쓰다가 뭐 아까 심층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금 글들이 있어요. 근데 농협 차장이 그걸 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론을 제기한 거야. 그렇지 않다. 그때 엥하고 관련돼 있어. 그래갖고 지금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겨 전화가 온 거야. 우리 팀장이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미치겠다는 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소장님 얘기가 맞는데. 근데 그걸 떼버렸거든요. 근데 그분은 자꾸 그래프만 분석하는 거야. 그냥 수급이 깨지고 있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게. 그 수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근데 국내에서 수급은 크게 보면 그래 많지 않아요. 근데 수급비에서 또 그 밖에 검토할 게 있기는 있는데 우선 수급만 가지고 얘기한다 하면 우리나라는 경상수지가 흑자냐 아니냐. 그거 하나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하고 그 다음에 은행들도 외화 부채가 많아요. 경상수지 흑자라도. 네. 왜 그러냐. 은행마다 외화 수급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일부 은행은 고객이 수입업자예요. 그러면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마다 또 외화 수급 문제가 다 다르고, 그러면 외화 대출 문제. 그 다음에 또 장기채는 시간이 가면 단기채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갚아야 될 시간이 네. 다가오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의 단기채가 비중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1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장기채 만료 기간이 되는 순간. 그래서 그것이 만료뿐만 아니라 또 하나 짚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환은 어렵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환경이 걔들이 연기를 해줄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그 결국 상환의 문제잖아요. 예, 예. 연기가 되느냐 아니면 내가 상환할 예. 것이냐. 예. 근데 만기가 돌아왔는데 연기를 시켜주면 문제가 없어. 근데 우리 상황이 2007년이나 1997년처럼 어려우면 연기 안 해주지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걸 한 한두기씩 이렇게 또 개입한다고요. 그러니까 1200원 가고 이렇게 1500원 가버리는 거예요. 또 1500원 가면 걔들이 또 알아서 오는데 우리나라는 또 국민들은 기술적 기포로 1800원 가.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또 깨져. 예? 그래서 이 외환시장은 다른 주식시장은 자기 손해보면 끝이야. 그죠? 근데 외환시장은 잘못하면 국민 경제가 망가져버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환율강 저뿐이에요.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굉장히 이제 우리 경제 주식시장에 영향 주고 실물경제에 영향 주고 심지어는 부동산 시장까지. 그렇죠. 다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본이 해외 투자를 많이 했고 예. 그래서 어떤 위기가 되면은 사실 엔화는 강세로 되잖아요. 예. 그것은 이제 결국 그 해외에 투자한 그 일본 투자자들이 예. 투자자들이 그걸 자산을 팔아서 이제 엔화로 바꾸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사실 해외 투자 자산이 이제 많진 뭐 일본에 비하면 적지만 어쨌든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1조 달러 되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처음에 우리가 IMF 때는 뭐 정말 2,000원 막 이렇게까지 막 IMF 때인가요? 하여튼 막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1,800원까지 올라가죠.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막 이렇게 위기가 나중에 발생이 되면은 그 올라가는 그 변동폭이 자꾸 줄어드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고점이. 예. 그게 결국은 이렇게 그 해외 투자와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거기서 완충작용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1997년보다는 2007년이 좀 탄탄해졌고 아 펀더멘탈이 예, 경제가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도 코로나 사태 때도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참 미미했거든요. 아주 많이 생기면 뭐 100억 달러 정도 근데 지금은 뭐 800억 달러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만큼 이제 뭐 아까 얘기한 조금 펀더멘탈이 좀 좋아졌다라는 얘기도 되고 또 하나는 정보의 그 아까 인터넷 시대 때문에 발달이 돼 가지고 그 한투기꾼도 조심스러워요. 밀어붙이다가 더 무서워요. 그렇죠. 하긴 요새 예? 저 게임스탑 그 공매도 쳤다가 개인들 개인 투자자들한테 한참 혼났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하면 그 밀어붙이는 사람도 이제는 무섭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정보가 이미 대중화가 되어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이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은 영향을 주는데 우리 뭐 가상 뭐 디지털 화폐도 인터넷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야일수록 이제 앞으로는 지식 융합 능력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죠. 지금 많은 변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는 금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징조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그때 원자재 시장이나 돈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와서 얘기했잖아요. 가버렸기 때문에 이거 금리 상승은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미 갈 만큼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뭔가? 그 원자재 시장에 대한 투자. 원자재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금리 인상을. 석유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공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네. 근데 나머지는 구리 같은 거는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또 경기가 어려우니까 아까 전기차 아예 이번에 그 일종의 SOC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수소차는 아직까지 대중화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전기차가 대중화되어 있으니까 너도 나도 전기차 하다 보니 그 차 한 대 동판이 굉장히 큰 게 들어가더라고요. 그 상당히 사각형 운트판도 할 수 있겠죠. 있는데 사각형 한 대 보니까 아파트 한 채 들어가는 것도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양이. 근데 아무래도 아파트 물량보다는 자동차 물량이 더 많을 거 아니야. 수요가.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렇고 또 하나는 막 금속들은 다 땅 밑에서 캐내잖아요. 네. 노천강산에 그런 다 캐내버렸어요. 이미. 지금 생산 원가가 낮은 거는.
그러니까 다 뽑아내 버렸어요. 이게 깊숙이 파야 되니까 이제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된다. 그러고 또 깊이 파야 되면 수량을 생산량을 늘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요것만의 범위 그렇게 낮은 데서 옆에 있는 데는 조금만 파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0m가 내려가면 또 이 기름도 100m로 잡아야 돼. 그렇죠. 그 병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석유도 한때 그 문제가 있었는데 세일 석유가 없을 때 그래서 제가 원자재책을 쓸 때만 해도 세일 석유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원자재설책에 석유 가격이 앞으로도 오를 거라고 봤는데 그 이후에 그 책을 쓰고 나서 이제 세일 석유가 한 2008년에 세일 석유 얘기를 했어요. 화폐전쟁 3.0에서는. 그러니까 한 10년 차이로 완전히 이제 석유 산업에 이제 큰 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구조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예, 그렇게 예.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세일 석유를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2008년만 하더라도 세일 석유 생산 원가가 한 70불 평균이. 근데 지금 한 30, 40불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럼 60불 해도 많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석유 쪽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나머지 아까 곡물도 제가 볼 때는 원래 또 작년 중국처럼 대홍수가 날 수도 있겠죠. 그건 알 수가 없으니 그 문제가 없다면 곡물도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으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네. 금리 상승의 요소의 그 재료가 이제 네. 소진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는데 그래서 아까 생산, 아까 물, 그, 원가 상승 측면에서 보면 잡을 수 있어요. 아까 그, 아까 지금 뭐,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을 가지고 만약에 접근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미국 중앙은행 차원에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실질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시장금리가 네. 예 시장금리 개념하고 다르죠. 아 시장금리와 시장금리는 이제 흔히들 명목금리를 시장금리를 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그는 물가 상승률 보라서 기대 뭐 인플레이션의 표현도 쓰는데 그 다음에는 그 실질금리를 하잖아요. 근데 실질금리는 그 국가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기업마다 다 달라요. 네. 또 동일한 기업도 시기마다 다 달라요. 실질금리가. 그래서 실질금리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는 중점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야.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채권 딜러도. 과거에는 대부분 부채 상황이 있었거든요. 빚이 많지 않았을 때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게 막 일상화되고, 근데 기업 부채, 국가 부채는 엄청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 상환능이 굉장히 약화됐거든요. 그나마 미국은 아직 기축통화니까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또 증가시킬 수도 있어. 근데 다른 나라는 그 증가를 떠안아야 되는 수도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그 플러스. 증가를 떠안아야 되는 상황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게 미국과 갈등하면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이미 홍콩 시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매수를 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미국이. 예, 예.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시켰을 때 금리를 인상시키든 아니면 그쪽에서 가격을 올려놓고 그냥 선물 매도 주가 지수 선물 채권 선물 금리 선물 매도해보면 속수무책이죠. 예? 그래가지고 양 보유가 충분하냐 면 저는 그래 보지 않거든요. 3조 달러로는 과거 10년 전 3조 달러하고 또 다르거든요. 왜냐면 중국도 수입이 많다고요. 또 자본에 그 있고 그러니까 또 수요가 증감했다. 과거보다 네. 많이. 그래서 다국적 기업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친구들 뭐 회사를 옮기거나 아예 이제 공장 아예 옮겨버릴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자산 다 팔아버릴 수도 있고. 그럼 달러 나가는 거고.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아까 중국의 외환보유 3조 달러가 많았냐? 일본의 1조 5천억 달러보다 그 규모나 수요 측면에서 보면 더 작은 걸로 봐야죠. 네. 근데 그런 논리로 생각한다 그러면 중국 역시 가지고 있는 3조 달러를 채권 시장을 매도해버리면 네. 그것이 이제 미국에는 상당한 위협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 논리도 있었죠. 저는 그건 뭐 설득력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팔 수 있는 건 1조 달러가 안 되거든요. 아, 왜냐면 다국적 기업, 뭐, 그러니까 직접 뭔가 네. 터치할 수 있는 네.
범위를 벗어난 왜냐면 자기들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다고. 왜냐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죠. 또 자기들 국영기업들이 부채 상황 많게도 돌아오고 기본적인 중국의 네. 수요에는 맞춰놔야 되니까 또 수입도 해야 되고 그러면 여유자금 1조 달러인데 1조 달러 정도는 미국에서 푼다고 하더라도 금리에 영향도 거의 못 주고 소화 다 돼버릴걸요. 하긴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냥 연준이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연준이 안 살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일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일본에서 일본은 금리가 훨씬 낮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 한 두세 배 올라가면 횡재잖아. 왜 횡재냐고요? 그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요. 일본은 제조 강국이잖아요. 네. 그러면 환율이 그 엔화가 가치가 떨어지는 게 좋아. 그렇죠. 그럼 미국 달러 사주면 수출이 잘 되니까. 달러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 엔화 가치가 떨어져. 그래서 얻는 이익이 더 커. 그럼 독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미국이 왜 사줘요? 그 필요 사줄 이유도 안 해줘도 난 충분히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딱 하나만 보고 얘기를 하면 결론 내기 쉬워요. 그죠? 간단해. 그런데 틀릴 확률이 많아. 그러니까 워낙 복잡한 네? 여러 가지 네. 이해관계자들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를 했을 때 그 파급 영향이 또 있거든요. 네. 중국이 만약에 그래가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양봉엔 더 줄었다. 가지고 있는 거. 그죠? 그러면 또 하나는 유로화도 또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미국에서 금리가 만약에 떨어지면 상승하면 네. 유로는 어디 편하겠어요? 그렇죠. 다 영향권에 들어오고 중국 금리가 들어올 것 같아요. 들어올 것 같아요. 미국보다. 그래 복잡한 거예요. 그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엔화가 너무 강세로 간다 그러면 또 유로가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약세가 그래, 된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복잡기회를 저 친구도 얘기했는데 복잡기회 이런 거 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아까 경제학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해야 돼요. 옛날처럼 그냥 뭐 교과서나 여건에 경제 전문가하고 경제학자는 다른 거예요. 그 지난번에 뭐 자살한 그 정치가 있었죠. 이명박 대통령 그 하고 같이 그 핵심으로 일하다가 정머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또 하더라고 경제 전문가와 경제학을 전공한 건 다르다. 경제학 교과서에 외우면 학자는 되는 거고. 근데 경제 전문가는 응용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간혹 대선 후보 보면 내가 경제 전문가라는 웃기게 걸려요. 자기 언제 실물 경제에서 경제 전문가라 활동하였다고, 경제학 전공했다고, 자기가 경제 전문가라고 생각한다고. 천만에 말이죠. 한국은행 직원이 환율이 어떻게 되는 걸 모르는데, 그 수준일 거 아니에요. 그분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그분한테. 네? 누군지 잘 모르니까. 괜찮아요. 안 떠올라서. 그런 사람 많이 있을 테니까. 뭐. 네. 그러면 네. 지금 일단 환율, 변동 환율제에서 네. 그 어쨌든 이해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고정에서는 고정 그 고정 환율제에서는 먹혔던 수요 곡선 이론이 이제 먹히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네. 바탕으로 한 예측이나 어떤 경제 그 결과물들 이런 것은 우리가 신뢰하면 안 된다. 그냥 신뢰의 가치가 떨어진다. 실패로 끝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요. 네. 신뢰 가치를 떠나서 실패가 보장된 접근 방법이다 하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잠깐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이제 사실 우리가 미중 갈등 문제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이 이제 기술과 금융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는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네. 무역은 오히려 중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금융 전쟁, 기술 전쟁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가운데서 이제 금융 전쟁 관련해서 보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뭐 홍콩이라든가 이런데 네. 그 선물환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다 말씀. 선물환, 선물 주가지수 선물, 금리 선물. 그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떤 방식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뭐 물론 지금 앞으로 책에 담아 상상이지만 다 얘기해 달라는 건데. 예. 근데 이게 워낙 양도 많고 한데 자기 이제 제목 봤을 거예요, 그죠? 금융 전쟁 시나리오에 다 들어갈 건데.
뭐 양도 많고 해갖고 하나만 예로 들게요. 네, 하나만 뭐 가장 예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환율로 가지고 제가 선물환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예, 드리는 예.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선업체가 가장 민감해요. 우리나라에는 왜 그러냐 하면 근조 기간이 3년이나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한 거야. 그러면 수출업체니까 그것도 환율이 올라가면 좋아요. 그런데 아까 결산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지. 네. 또 주가에 영향받잖아요. 또 주주들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은 해야 되는데 참여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손익분기점 환율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조선업체로. 네. 그럼 손익분기점 환율만 그 위에 있으면 매도 하락할 거라고 불안하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손익분기점 적금만 봐가 안 되는 거거든 문제는. 자기들은 그래 할 수 있지만. 그죠? 근데 네. 자기 거는 우리나라 전체 또 손익분기점 환율이 있다고. 또 손익분기점 환율을 전체로 안다 하더라도 큰 손인 삼성전자가 어떻게 할지 또 모르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또 변수가 생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차피 큰 틀을 보고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큰 수급을 보는데 수급도 지금은 수급이 좋다고 어느 날 갑자기 꼬입 볼 수 있어. 왜? 지금 밖에 나가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 우리 지금 1조 달러 이상 됐거든. 근데 지금 테슬라나 나스닥인데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렇죠. 그게 지금 금리가 만약에 2%만 넘어서 버리면요. 하락폭이 클 거거든. 그 금리라는 거는 우리 그 시장금리. 예, 시장금리가. 채권금리. 그래서 지금 시장금리 재미나는 것이 미국 기준금리는 0%, 0.2%예요, 아직도. 근데 1.67이 나가면 몇 배야, 이게? 10배 하면 2.5, 그죠? 5배까지 올라간 거죠. 연준은 0.25에 묶으려고 하고 있어, 지금요. 근데 그것도 10년물이, 그것도 1년이야, 연준 0.25는요. 그렇죠. 1년을 0.25로 묶으려고 하는데 10년이 1.6까지 올라간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는 밤잠이 안 오는. 그죠. 이게 연 손해율을 곱하기 10을 해버리면 상당한 액수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채권은 이자를 받는 거는 국가에서 발행한 이자를 받는 거는 10년에 걸쳐서 받는데, 금리가 변동돼갖고 가격 변동은 딱 3개월 이내 다 결정 다 나버려. 예? 거의 뭐 한 일주일 만에 다 반영돼요. 네. 나머지 남아있는 게 한 2, 3개월 천천히 반영돼요. 그 남아있는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한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나중에 되면 그 사람도 팔아요. 그래가 나중에는 푹 빠져버린다고 툭. 예? 더 이상 못 견디니까. 그러다 금리 선물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때려버린다고. 그래서 요 근래에 미국도 그런 세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 미국도 부채 상환 능력을 이제 따져야 될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업들의. 기업도 그런 국가도. 국가도. 근데 그것이 이제 틀림없이 그 양반은 내가 볼 적에는 선물 매도 해놨을 거예요. 예? 선물 매도 해놓고 그래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아까 채권 지고 있는 사람 불안이 미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또 떨어진다고. 연준이 몇 번이나 얘기해도 안 된다고. 근데 연준도 내가 아까 조금 우리 친한 공무원한테는 내가 그 자료를 줬는데 한 7가지 이유가 돼요. 왜 지금 연준이 자발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히냐. 그 중에 한 개 핵심만 얘기할게요. 모두 다 주면 안 되니까. 책에 네. 책 안 팔리니까 나중에. 예. 그럼 거기서 핵심이 있어요. 미국 연준이 원래 성장률이 6, 7%래. 그러게요. 이번에 확 올라갔죠. 6.5%까지. 아, 그럼 될게 돼 있어요. 왜냐면 작년 너무 엉망이니까. 2020년이 거의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그리고 돈도 많이 뿌렸으니까 그게 또 그 GDP 성장 기여하거든. 저는 그 GDP 성장 기여 하지 못한다. 그 1%도 동의 안 해요. 자, 그러면 GDP 성장에도 기여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미국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거예요. 그 얘기하고. 예? 그러고 이걸 잡겠다는 건 경기가 잘 회복되는 거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연준의 역할이 두 가지거든요. 경기 불황기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네. 아니면 물가 안정에 하거나. 그 두 가지야. 그래도 장사꾼 아니에요. 그 두 가지 일만 충실하면 돼.
그러면 어떤 문제 상충되잖아요, 이 얘기가. 경기가 살아나는데 자기 할 일이 뭐가 있어? 없잖아. 예? 그러면 물가 안정밖에 쓸 게 없는 거야. 그런데 또 물가는 또 아직도 학자들이 그런 것도 일부에서는 다수 쓸 거예요.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물가 오른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이 숫자는 많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숫자는 많을 거야. 왜?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 그래서 지난번에 옐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옐런이 이제 논문이 뭐냐 하면 필립스 곡선과 같은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기자가 물었어. 물가가 안 오르니까. 연준 이장할 때. 왜 연준 이장이라 하나? 의장님이 그 논문에는 그런 서지가 있는데 왜 안 오르냐 하니까 옐런 이장이 나도 그거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옐런 이장은 잘 모르겠다 이거야. 그렇죠. 예? 지금요. 왜 안 오는지. 그러면 그분도 자기 이론하고는 안 맞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냥 보통 그 플랫폼 기업들, 그 다음에 중국의 예. 싼 원가, 세계화에 의한 그 가격 인하 요인, 예. 요 정도로만 잡고 있죠. 정확한 걸 잘 네, 모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제가 볼 시간에는 양극화 문제도 있고, 아까 신흥국에서 이제 애플이 중국에 가서 생산하면 미국에서 생산하면 훨씬 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도 생겼죠. 그죠? 인도도 생겼죠. 그렇죠. 물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품 인하 요인이 자꾸 생기는 거죠. 선진국 입장에서는 물가 오를 게 없는 거예요. 그것도 수입하면 되니까. 그렇죠. 또 범용 상품이 훨씬 많거든요. 그 첨단 상품보다. 물가 이제 가중치로 보면 대부분 범용 상품이 가중치가 높아요. 첨단 상품은 가중치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물가에 영향을 못 줘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복잡한 것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 중에서 제일 그거한 것이 화폐 유통 속도 그 자체에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 안 했는데, 그 이론이 얘기 안 되는 거, 엠버에는 PT라는, PT를 이제 GDP라고도 해요. 네네. 그, 밀턴 프리드만은 그걸 GDP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럼 그거를 V 꼴로는 곧 식을 수정할 수 있잖아요. M분은 이제 GDP가 되잖아. 예? 네. 그러면 M을 플러스, 지금 미국 같은 유럽하고는 거의 뭐 한 30% 늘었어요. 그럼 GDP가 일정 안 하면 V가 변해. 화폐 수량을요? 그렇지. GDP가 안 변하면, 여기서 GDP가 안 변하면 그죠? M이 변했잖아. 그럼 V가 변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는 이 것 자체가 이거는 개변이라는 거지. 이 시계에서. 네?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화폐는 은을 갑자기 증가해요. 화폐는. 그런데 이것이 생산으로 이어지는 데는 뭐 금융시장에 갔다 갈 때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있는데 정부가 하는 거는 또 빨리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화폐 유통 속도는 돈이 증가하는 순간 무조건 둔화돼. 네? 동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화폐를 증가시키는 순간에 화폐 유통 속도는 무조건 둔화돼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산으로. 왜? 생산하는데 3개월 걸리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또 왜 물가 안 오르는지라는 얘기를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아까 수요 곡선도 오늘 자꾸 몇 분 강조를 하는 이유가 이게 대상하고 주체를 같은 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같이 보니까 무슨 투신인가 해야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걔를 사람 유전자에 갖다라고 자꾸 맡아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경제학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 얘기했는데 화폐를 중심으로 경제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 차라리 현실적일 거다. 네. 아까 실물을 중심으로 경제학을 정리할 것이 아니라 화폐를 중심으로 오히려 정리를 하다 보면 보다 와닿을 거다는 거예요. 지금 와닿지 않으니까 어렵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 또 하나 지적을 해서 V는 무조건 변하면 이 시기 출발할 때부터 개변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공부해야겠네요. 뭐 이렇게 그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정답에 익숙해 있는 문화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딱딱 이렇게 이해되는 정답을 바라는데, 이제 소장님은 일단 전체 상황을 이렇게 변수라든가 다 풀어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자신만의 어떤 추측 혹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이번 시간도 이렇게 만만한 시간은 아니었는데요. 예,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차분하게 곱씹으면서 다시 한번 화폐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쉬운 주제로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게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